겨울 건너는 노인의 두 번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비가 새로운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던 어느 날이었다. 한참을 걷던 중꽤 넓은 개울 하나를 마주치게 된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바지를 걷고 물살을 가르며 반쯤 건너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어느 한 노인이 유비에게 크게 외쳤다. 거기 귀큰 놈아, 나도 좀 업어 건너다오. 유비는 이미 자신이 개울을 건너면서 바지가 젖은 모습이므로 좋은 일을 한번 한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가 노인을 업고 개울을 건너게 된다. 그런데 웬걸? 노인은 건너편에 짐을 놓고 왔다며 다시 자기를 업어서 가자고 화를 내는 것이었다. 나라면 어땠을까? 아무튼 유비는 잠시 짧은 생각을 하고 묵묵히 다시 노인을 업고 개울을 건너가 짐을 찾아왔다. 이에 노인이 허허허 웃으며 물었는데 끝까지 나를 도와준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부탁은 그냥 거절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 유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거절하고 가버렸다면 어르신을 얻고 강을 건넌 처음의 수고마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첫 번째 수고로움의 두 배의 의미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나는 삼국지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나누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하곤 했던 기억이 있다. 평소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난관에 항상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운 난관이 아닌데 거기서 대다수는 보통 주저앉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남들이 포기하는 시점을 이겨내면 그만큼 나의 경쟁자 수는 줄어든 것이다. 경쟁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이뤄내는데 더욱 앞으로 수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그만두면 그 시간들은 낭비한 시간이 된다. 실패를 하든 실수를 하든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꼭 달성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고되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나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투자든 운동이든 공부든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요, 시작한 일이라면 꼭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